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니콘 카메라와 사진을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니콘 스쿨의 온라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작가 김철 인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스텝 다섯 번째. 카메라 내부에서 그래도 요 정도는 기초적으로 설정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라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카메라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작가님들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뒤쪽 버튼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버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버튼이라는 버튼이 있죠. 촬영 전환 스위치 가운데 있는 동그란 DISP, 디스플레이 버튼입니다. 그 디스플레이 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수평계도 나왔다가 촬영 정보도 나왔다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주인 효율적인 촬영을 위한, 네, 효과적인 촬영을 위한 기본 설정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가장 처음에 성공을 하셨으면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가주십시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촬영 부분이니까 촬영을 하시고 나서 사진을 보는 재생 메뉴는, 네, 다음 시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따로 말씀드리고요. 촬영에 대한 이 사진 촬영 메뉴에서 촬영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요 정도는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라는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질 부분입니다. 화질 부분. 화질 부분에 보시면 다른 미러리스 카메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꼭 Z30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우 파일과 JPG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JPG로만 촬영하시는 작가님들 계세요. 물론 결정은 각 작가님들의 몫입니다. 각 작가님들의 몫이지만 저는 어쨌든 로우 파일이나 로우 플러스 JPG 쪽으로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JPG로 촬영하시는 작가님들께, 그러니까 JPG로만 촬영하시는 작가님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로우 파일을 쓰시지 않고 JPG로만 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답변이 용량 과부하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용량은 보조적인 컴퓨터에 저장 매체를 추가하시더라도 일단 로우 파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은요, 나중에 상황적인 보정의 관용도가 넓기 때문에 작가님이 아, 이 사진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좀 끌고 가고 싶은데 이미 JPG는 도자기처럼 구워버린단 말이에요. 보정이 가능하지만 관용도 폭이 좁기 때문에 개조 손상이 생기거나 화질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원초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작가님의 사진의 철학을 그 작품에 다시 또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죠. 화상 사이즈는 최대로. 로우 파일 촬영할 때 14비트냐 12비트냐 많이들 말씀들 하세요. 이게 뭐 큰 대형이나가 아니다면 그냥 가볍게 12비트를 하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처음에 입문하시는 작가님들, 처음에 입문하는 초심자일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아, 자연광, 맑은 날이니까, 흐린 날이니까, 여긴 그늘이니까 이런 거 프리셋은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켈빈 도수라고 해서 아예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맑은 날에서 맑은 날이 항상 다 똑같은 맑은 날인가요? 언제 시간대에 얼마큼 맑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콘 오토 화이트 밸런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토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작가님들도 오토니까 이거는 내 의지하고 관계가 없이 카메라 알아서 해주는 건데 내 의지를 담고 싶은데 그렇다면 프리셋이나 직접 켈빈 값을 하지만 이게 화이트 밸런스는 어쨌든 원색적인 원 발색을 잡아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쓴다고 해서
작가주의의 작품에 쏟아붓는 것이 아마 좀 훼손이 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이 있고요. 따뜻한 감성은 약간 조금 푸릇푸릇하게, 따뜻한 조명 색감 유지는 약간 더 온화하게.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 촛불을 켜고 있는 꼬마아이를 예쁘게 감성적으로 찍고 싶으세요. 그럼 이렇게 인물을 촬영했는데 너무 얼굴이 노랗다고요? 그렇다면 따뜻한 감소를 하시면 핏기도 돌고요. 어느 정도 노란 기운도 중화시켜줍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활용을 하시는 거죠. 픽처 컨트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표준,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모노크롬, 인물, 풍경 단조롭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픽처 컨트롤 총 2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니콘 미러리스는 미리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I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I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하단에 퀵 메뉴가 들어갑니다. 바로 터치로도 가능하고요. 멀티 셀렉터에 있는 방향 버튼을 사용해서 들어가셔도 돼요. 오케이 누르시고요.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직관적으로 이 픽처 컨트롤이 지금 내가 촬영하는 환경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를 직접 화면을 켜신 다음에요. 하나씩 보시면 이게 어떻게 찍히겠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상황을 보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는 딱 이런 건데, 라고 하면 그 분위기를 결정해서 찍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픽처 컨트롤은 안에서 이런 식으로 메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보다 화면을 보시면서 직관적으로 하시는 게좀 편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색 공간 얘기하겠습니다. 색 공간, JPG, 로만, 제가 아까 로우 파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JPG로 그래도 JPG. 또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는 작가님들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로우 파일도 촬영하신 다음에 다시 2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JPG로 다시 컨버팅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색 공간은 공장 출고 세팅은 sRGB로 되어 있습니다. sRGB와 Adobe RGB의 기본적인 색 공간의 영역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장 출고 세팅 상태인 sRGB가 아니라 Adobe RGB로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색 공간을 JPG로 할때 조금 더 풍부한 색감의 그 개조의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담아놓으시라는 얘기죠. 그럼 RAW 파일은요? 로우 파일은 색 공간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초적인 파일이기 때문에 이 로우 파일을 JPG로 바꿀 때 어도비 RGB인지 sRGB인지 나중에 정하게 돼요. 대신 로우 파일을 촬영할 때 카메라에서 어도비 RGB라고 색 공간을 지정을 해놓으면 메타 정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2차 후부정 프로그램에서 로우 파일을 JPG로 바로 컨버팅하는 순간 촬영이 어도비 RGB 색 공간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를 알아듣고 작가님이 별도의 설정을 따로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어도비 RGB JPG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미리 설정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 라이팅. 요 액티비티 라이팅이 아까 작품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요. 실루엣을 할 건지 아니면 역광 상태에서 앞에 있는 피사체를 디테일하게 해줄 건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실루엣으로 하실 거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주 어둡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럴 때는 매우 강하게 하게 되면 앞에 있는 피사체의 인물의 옷 주름이라든가 이런 게좀더 디테일하게 살아나겠죠.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액티비티 라이팅 처음에 입문하시는 작가님들은 요거 쓰시는 걸좀 권해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좀 올라가시게 되면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끌 때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키실 때도 있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 노출 노이즈 감소기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꺼놓고 가십시오. 장 노출 노이즈 감소 기능은요, 예를 들어서 30초를 촬영하시게 되면 셔터가 딱 닫히고 나서 다시 30초간 노이즈 감소라는 렌더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30초 동안은 아무 작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에는 요거는 그대로 꺼놓고 그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작가님이 특별히 건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꼭 켜야 될 거, 꼭 꺼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공장 출고 세팅 상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촬영 단계에서 꺼져 있는 거를 좀 키워주시고,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이걸로 바꿔주십시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출고 상태인 sRGB를 어도비 RGB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오토에서 세 가지 항목은 어떻게 쓰시는 게 좋고요. 픽처 컨트롤은 모니터 화면을 보신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직접 보시는 거. 가장 기본적인 기본 설정, 촬영을 위한 기본 설정. 측광 방식,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판단해서 카메라가 알아서 어느 적정인지, M모드면 인디케이터에서 위치를 확인해 줄 겁니다. 적정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M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바꾸게 되겠죠. A모드나 S모드, P모드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알아서 어느 일부분은 A모드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카메라가 알아서 할 거고요. S모드는 작가님들이 직접 셔터 스피드 결정하고 카메라가 조리개를 알아서 결정할 겁니다. 적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려면 일단 빛을 평가해야 되겠죠. 전체를 측광화할 것인지, 일부 국소적인 부분을 할 것인지, 아주 작은 부분을 할 것인지,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을 암전되어 있는 공연장에서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런 공연자를 촬영할 때또 유용한 방식이죠. 처음에는 일단 멀티 패턴으로 출발하십시오. 그러다가 서서히 좀 단계 레벨이 올라가시면 그때부터 상황 목적에 맞게끔 중앙, 스팟, 하이라이트 이렇게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점 모드는 일단 예전에는 DSLR 카메라는 AF 영역 존이 좀 작다 보니까 AFS인지 AFC인지 좀 분명한 상황의 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러리스는 센서면 위상차 검출 방식이다 보니까 AF 그 영역 존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의 끝자락까지 다 들어가요.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입문하시는 작가님들이시라면 AFC로 하셔도 AFS는 보통 정지된 피사체, AFC는 움직이는 피사체인데, AFC에서도 싱글 포인트로 해서 또 정지된 피사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환 없이, AFS, AFC 전환 없이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DSLR과 미러리스는 조금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입문하시는 작가님들은 초점 모드는 AFC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상황에 대한 메뉴 변환 없이 쓰시기에 편안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AF 영역 모드. 보시는 것처럼 싱글 포인트, 다이나믹, 그 다음에 와이드, Z7 II, 6II 쓰시는 작가님을 딱 보시면, 오! 딱 하실 거예요. 이거 2세대에, 중상급기 2세대에 있는 AF 영역 모드예요. Z30에는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시는 작가님들은 바로 여기 보시면 자동 영역인데 인물을 또는 동물을 한다 그러면 자동 영역에서 인물을 중점으로 할 건지 동물을 중점으로 할 건지 자동 영역에서 기본적인 피사체를 담다가 인물이 들어오면 알아서 얼굴과 눈을 추적합니다. 자동으로 피사체를 추적하다가 동물이 들어오면 동물의 얼굴과 눈을 추적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작가님들이 이거를 결정해서 바꾸시면 되겠죠. 자, 손떨림 보정 기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렌즈에 VR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켜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꺼져 있는 거를 켜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중 노출 HDR 요거는 특수 촬영법이기 때문에 요 특수 촬영법은 다음 2부에서 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촬영하시는데 무리 없이 쭉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네, 준비해드린 내용은 이렇게 다섯 단계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